네, 안녕하세요.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너무 집에만 있어서 코딩만 하고 작업만 하기는 그래서 제가 진짜 급한 거다 끝나고 정말 오래간만에 하이킹, 그린피스 파크 가는데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네. 물. 가시죠. 돌을 걸어서 복도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항상 들려면 위에 냉각탑이 있어서 레벨들을 타고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이 코비드19 때문에 거의 사람을 못 만나고 거의 집에만 있고 또 회사 일은 또 회사 일 또 하다가 또 개인 작업하고 뭐 워크샵 이제 막 끝났죠. 그러다 보면은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식량 떨어지면 잠깐 갔다 오고 슈퍼마켓만 빠르게. 근데 같이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죠. 자, 주차장으로 가서 우리는 주차장에 차가 되게 많은데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사실 출퇴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출근하는 길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그린피스 파크로 한번 가봐요. 여기가 LA의 도로입니다. 6시 16분인데 LA 시간으로 지금 올라가면 딱 좋아요. 왜냐면 해 놓으지는 게 딱 보이거든요. 거의 다 밖에 저렇게 보시면은 다 밖에다가 식당 다 테이블 다 빼가지고 갈 거야. 자주 가던 커피숍이 한 3, 4개 있었는데 안 간 지도 지금 거의 6개월이 다 돼가네요. 6개월인가? 코비드19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안 갔으니까. 제가 원래 혼자는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특히 목적 없으면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 하이킹 가는 비록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코딩만 하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좀 뭐야?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엔 없는 풍경이니까 저도 스스로도 내가 이때 이랬지 이렇게 레코드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자 앞에 보시는 지금 벌몬 이 벌몬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거의 특별한 신호 없, 특별한 그 어떤 기호가 없으면은 좌회전은 무조건 비보예요. 그래서 없어서 없으면 그냥 가도 돼요. 날씨가 더운지 또 추운지도 모르겠어요. 덥다 하긴 하는데 제가 정확히 회사 퇴근할 때 이제 반대길로 사실 오거든요. 있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섬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거의 교류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인터넷으로만 되고 동부 아니면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LA는 몇 분 희찬이 빼놓고는 사실 없죠. 외롭긴 한데 어쨌든 희찬이 형 가족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PC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옛날 대학교 때도 생각나고 K타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K타운은 사실 다 있어. 한국이랑 똑같아. 간판도 전 처음에 K타운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간판이 한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간판이 한글로 돼 있다. 그래서 동부에선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길거리가 다 한글로 돼 있지 간판들이. 그리고 한국어 많이 들리고 처음에 왔을 때 약간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게 또 편해요. 그래서 그냥 다 한국말로 다 하고 음식 같은 거 시킬 때도 그렇고 날씨가 참 맑죠? 하늘이 항상 파래요. 한국은 장마랑 습하고 막 그렇다는데 물난리가 많이 났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봄인가가 우기 거의 하늘에 거의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라랜드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라라랜드를 동부
캠퍼스 한번 이렇게 벗긴 반대 기억이 잘 안 나서 하여튼 라라랜드에서도 되게 좋은 촬영지였다라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고가도로 위에 있는데 이 고속도로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고속도로 쭉 타가면 저희 회사가 나오거든요. 1시간 30분 정도 가야 돼요. 1시간 10분 안으로 끊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정도로 가야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회사에서 좀 이렇게 이래저래 얘기가 잘 풀려가지고 그 코비드-19 전에도 한 시간이 된다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회사 올라가면 회사 그에서 지낼 바깥으로 한국은 사실 땅이 작으니까 서울에서 부산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 미국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데 좀 재택근무가 좀 더 플렉스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막 갈아넣지 않고 비교적 제 개인 제 브이로그가 재밌을라나 도움이 될라나 그냥 뭐 수업 이런 것만 하다가 한번 해보죠. 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움직이게 되니까 사람이 사실 LA에도 뭐 볼 게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쪽도 사실 뭐가 많은데 제가 안 돌아다녀 봐가지고. 올라가 보시면은 뷰가 정말 좋아요. 네. 뷰가 정말 좋아서 제가 어쨌든 이 비로그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여기 햇빛이 너무 세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글라스를 절대 멋으로 끼는 게 아니야. 너무 태양빛이 세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저 퇴근하고 올 때는 이제 서쪽 방향으로 쭉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와 공기도 깨끗하고 햇빛이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딱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언덕으로 올라가고 넘어가면서 태양이 딱 걸려 있을 때는 차들이 다 기어가. 왜냐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엄청 차이 나죠. 햇볕이 그 정도 세요. 선글라스 껴도 엄청 세죠. 자, 한 지금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여기 올라가면 이제 그 라라랜드
한창 뭐 자택 격리하고 이럴 때 나와가지고 설랑은 쇼핑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부터 동네가 좀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이렇게 나무도 많이 울창하고 아 이게 헐리우드 근처인가 그런가? 이렇게 뭐 극장도 좀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헐리우드 말라고 사는 얘기인데 저도 되게 기대를 갖고 갔거든요. 홍대 우리 홍대 거리만 보다도 별로 별론 것 같아. 뭐 없어. 건물만 몇 개 있고 약간 한국의 80년대 거리에 어떤 손바닥 찍힌 거 몇 개 있고 아 내가 그런 거에 감동을 못 느끼나.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이 동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도시 계획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명확하게 경찰군도 나눠져 있고 무슨 뭐 헐리우드 폴리스 오피스 LA 쪽 K타운 쪽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동네는 경찰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깨끗하고 사건사고 일어나면 빠르게 예측 그런 게 좀 있죠. 정말 한국보다 더 심하죠. 사실 한국에서 보면 뭐 미국 많이 비교하잖아요. 뭐 근데 그게 비교하는 앵커들도 그렇고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모델 따른다는데 사실 그대로 따르면은 지금 흔히 정치적으로 뭐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길거리에 다 나 앉아야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지. 돈이 없어서. 네. 자본주의가 정말 심하게 있는 곳이 지구상에서 미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 없으면은 진짜 사람처럼 못 살죠. 미국은. 막말로 사람을 죽여도 보석금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자 여기부터가 이제 그 등산로 여기 가는 차량들은 다 이제 여기 부자 동네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등산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큰 주차장. 저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차를 내려놓고 걸어 올라가는데 저는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귀찮아서 오늘 차를 가지고 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쁘죠? 아 이런데 장판이 된다. 그 뭐야 바닥에 깔아놓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한강 공원 같은 데 가서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김밥 먹고 싶다. 해외생활 저처럼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아 점점 바보가 돼가는 느낌이 들죠. 장판이 근데 돗자리 이제 생각나네요. 돗자리 앞을 보면서 걸어보시죠. 이상하게
나무가 그냥 민둥민둥한 그냥 몇 개 그 부시 같은 것들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만 있고. 자, 가봅시다. 아무래도 저녁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 내려온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밑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요, 사람들. 근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귀찮다기보다도 한 7시 10분 정도쯤에 해가 지거든요. 해 지는 거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 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해가 지는 거고 여러분의 사이드에서는 해가 뜨겠죠. 그렇죠? 지나면 이제 무료 파킹낫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죠. 오, 햇볕이 막 펴입니다. 여기서 지금 왼쪽으로 직진하면은 저기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피스 파크 사람들 가는 거. 네. 저도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저는 제가 갈 공간은 거기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 사람 여기 오른쪽 보면 주차해놨죠. 네, 여기다 저도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갈 겁니다. 자, 셀카봉을 장착을 하고 그 뭐야 파킹랏에 페이를 하고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아주 제가 LA의 어마어마한 뷰를 보여드리죠. 이게 녹화하면서 조정이 안 되나? 자, 차량들을 피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여기 등산객들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곳으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다 로컬이죠, 로컬. 보이시나요, 뷰가? 제가 사실 군대를 제대한 이후부터 산이랑 바다를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집에만 있다가 가끔 나오면은 힘드네. 운동을 이제 해야 돼요. 아니 진짜 되게 막지 않아요, 하늘이? 지금 도시가 약간 안개같이 되는데 오늘 날씨가 약간 좀 그러네. 원래는 다 보이거든요, 자세히.
관광객이 별로 없지. 와, 이거 봐요. 대박이죠. 우리 집도 보인다. 여기 오면은 느낌이 약간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전파도 없고, 물론 있겠죠, 전파가. 근데 와이파이나 이런 것도 적고. 미국이 약간 전형적인 서부 스타일의 산이네요. 지금 우리가 거의 5분도 안 걸은 것 같아. 근데 막 10분 이상 걸은 것 같아. 여기 막 있다 보면은 고라니도 뛰쳐나오고 그래요. 고라니. 해 지는 거 보고 내려오면 여기 시커마거든요, 여기 길이. 사실. 여기 바깥에 도시가 되게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뭐랄까, 밤 되면 좀 낮을라나? 안개가 쫙 껴있는 것처럼 보이네. 와. 유튜브 찍을 때는 10분, 20분 금방 가는 것 걸어보니까 이건 뭐 10분 이렇게 안 가나. 엄청 강하죠. 카메라에 담기는 것과 실제 보는 것도 다른 건데. 와, 대단하죠. 여기가 그린피스. 아니, 그린피스 아니다. 오브저베토리. 저 멀리 보이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뒤에 봐봐요. 장난 아니죠. 저기로 저 뒤로 넘어가면 사실 헐리우드 사인까지 걸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시크릿 스팟으로 한번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벤치 보이시죠? 벤치. 저기서 서 있으면은 헐리우드 사인이 보여요. 마스크 써야 되나? 관광객인가? 아, 뷰 이쁘다. 지금 저기 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말이야. 있어요 이렇게 산등성 타고 헐리우드까지. 아, 그래서 집에서 한 20분 만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 헐리우드 사인인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헐리우드 사인. 자연인 같아, 자연인. 이쪽 보세요, 이렇게. 이쪽 좀 살펴야겠다. 공간이. 여기 보면 여기 바로 낭떠러지거든요, 사실 여기 보시면. 근데 아무 장치가 없어. 밤에 자전거 타고 모르는 사람이 불이 떨어지 못하려고 이렇게. 한국은 만약 이러면 난리 나겠죠. 완전, 이거 보세요. 완전 낭떠러지야. 아주 깜짝 놀랄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만 가면은, 좀만 가면, 완전히, 시크릿 스팟. 가드들 있겠네. 그치? 경찰도 아니고 가드들. 자, 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 뒤에 보이시나요? 제 뒤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뒤 요거 가장 높은 건데 쟤는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여기가 제가 얘기하는 그 시크릿 스팟. 마스크. 잠깐만요. 마스크 씨. 어, 봤어요. 오, 대박. 여기가 옵저베토리 보이는 데가. 여기서 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다 내려가는데. 제가 전면 카메라로 찍어드리죠. 자꾸 떨어뜨리네 마스크. 전면 카메라. 저기 멀리 보이는 여기가 저거예요. LA 다운타운. 그리고 우리 집이 여기 큰 빌딩 있죠. 여기 포커스 큰 빌딩. 그 옆에 있는 요 빌딩이에요. 이게 높은 빌딩이니까 다 미셔길이고. 여기는 태양이 이제 지고 있는. 이 태양이 아마 이제 서울에 떴겠죠. 서울이 지금 9시, 10시쯤 됐으니까 떴겠죠, 이 태양이. 저기는 친구들이 걸어오고 있네. 내 스팟인데. 좋죠? 여기서 우린 해질 때까지 있다가 내려갈 겁니다. 해질 때까지 여러분 풍경 좀 구경하시고 저는 좀 쉬었다가 생각 좀 정리하고 이것저것. 그러면 UCLA 있어요. UCLA가 이쪽 있고 사이아크 학교는 저기 넘어 있고 발도 보인다. 네. 그리고 저는 차를 여기다 파킹했죠. 여기에다가 어딘가 파킹했을 거야. 네. 대충 지점이
카타시안 코딩 시스템처럼 뿌려서 기억이 나시죠? 일로 쭉 가면 LAX 나오고 공항 있고요, 공항. 저게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 스팟으로 오고 있는 두 명이 헬기들도 있고 되게 좋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완전히 시야가 확 확보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쵸? 이런 뷰는 사실 한국에선 기대할 수 없죠. 왜냐면 나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인간들이 살고 있는 저 바글바글 땅에 붙어가지고 거기 안에 저도 있겠죠. 들어가가지고 한 줄 한 줄 코딩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건데, 그죠?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죠.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막 회사다 뭐다 그날그날 해야 되는 거에 계속 쫓겨가지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게 전체 진짜 우리 삶이 아닐 수 있죠. 사실 자연이랑 이렇게 딱 금 갈라놓고 우린 여기서 살래니까 넘어오지 말아라 약간 그런 느낌. 거기 안에서 법이고 규칙 이런 거 만들어놓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만들어놓고 안에서 서로가 암투를 벌이는 그 안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도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보면 좀 반성하는 게 있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중요하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거리를 두고 보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것도 없죠. 나이스, huh? 응? Very nice. Yeah, very nice. Tastes so good. Yeah.
조용하다.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은 그 되게 친구도 없고 사실 뭐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도 뭐 한국에 있는 뭐 문화를 가지고 공부하고 어린 시절 기억을 공유하는 친구도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뭐 타지에서 무슨 수행 나온 승려도 아니고 특히 유학생들은 거의 그렇죠. 집에 있어서 계속 자고 가자 하고 직장 취직하는 것도 해야 되고 찬성하는 게 진짜 많아요. 사실 유학하는 사람들 보면 겉에 보여지는 것만 그런데 과정적으로 진짜 정말 이것까지 해야 돼 하는 게 정말 많죠. 어쨌든 직장 다녀도 직장 다니면 좀 낫겠다. 제가 인생을 거의 3분의 2는 한국에 살고 3분의 1은 인천에 살고 인천 출신 3분의 1은 서울 3분의 1은 이제 해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 약간 갈림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남았지 아니면 해외에 남았고 완전히 남았지 아니면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친구들 편히 가는데 혼자 개고생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막 학교에서 잔 적도 있고 모숙한 적도 있고 모숙이라고 하면 길거리에 잔 건 아니고 학숙이 맞겠다. 학숙이 학교에서 자는 거니까 쇼파이나 이런 데서 짐은 친구네 집에 다 뿌려놓고 요즘은 집도 있고 제 방도 있고 제 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인생 열심히 살다가 이제 사람이 사고로 죽지 않는 한 대충 자기가 죽을 때 알잖아요. 병들어 죽는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대 제대한 후보도 사실 산이랑 바다를 등산 싫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한 10분만 더 기다리면은 해가 지고 그리고 이제 빛들이 하나 더 식혀지겠지. 거기까지만 보고 내려가죠.
차인데. 뭐랄까요? 도로에 불빛도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운전자들이 이렇게 시작하네. 이거 봐요. 이 태양이 이제 서울에 뜨죠. 받아서 빨개졌어요, 피부가. 다음엔 저기 뒤에 보이는 여기.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서. 뭐 거기 한번 나중에 같이 가보자. 사실 제가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생계형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근데 이렇게 이런 풍경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괜찮으면 여러분들 썸스업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또 시도를 해서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마딕 코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작업하고. 근데 여기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근데 사실 아까 예전에 올라올 때도 여기서 라이브를 할까라고 고민을 몇 번 했었는데 안 터져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와이파이도 당연히 없고. 지금 해가 거의 다 져가니까 좀만 기다리면은
해가 다 질 것 같아요. 보이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어둡게 해볼까? 태양이 밝게. 무슨 합성하는 것 같다. 다만 얼굴만 딱 따가지고 그죠? 와 거의 이제 거의 다 졌네요. 해가 도시에 불빛이 들어오고 해 지는 속도가 저쯤 되면은 순식간이야. 곰도 출몰한대요. 곰. 그래서 그 앱이 있다 그러더라고. 곰 추적하는 앱들. 근데 일단 뭐 많이 있으니까 등산객들이 정말 많죠. 이게 저 뒤로 넘어가도 길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밑에도 지금 사실 길이 계속 있는 거고, 저기도 지금 길 보이시고, 여기 산 넘어서 헐리우드 그쪽에도 길이 있고. 여기도 지금 뒤에 다 길 보이시죠? 여기 다 길이에요, 길. 되게 잘 꾸며놨어. 여기 나무가 없으니까 너무 시야가 뻥 뚫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불빛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 형식이 다 박아가지고 제가 한번 원래 저는 사실 군대 제대고 한 3년 정도까지는 제가 혼자 자르고 미국에서는 그냥 혼자 잘랐거든요. 관리가 있어서.
붙여 나와가지고 내가 자르고 못 자르고 있는데 미용실에 클리어야 사실 좀 병원을 가보려고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코비드19 그거 그 검사 받고 오라 그래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보험 부분이 너무 세상에서 제일 비판이어서 돈을 쓰면 뭐 보험도 못하고 회사 보험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고 귀찮고 한국이 정말 잘 됐죠. 탑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보험체계는 의료보험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보험체계 아마도
기다려야 되나? 해는 다 졌는데 야경이 그 멋있는 모습이 안 나타나네요 지금. 사실 지금 주차를 한 시간 끊고 왔는데 내려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야 코비디 아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하고 지금 스톱되고 있으면서 그 디지털 피셔스 그거 하면서 페이퍼 하나 내고 그거 하고 그러면서 소셜 알고리즘 태워버리고 다 소진해버리고 그 찰나 데드라인까지 딱 해놓은 상태에서 다 앉아있을 때 그 편안 그게 중독인데 어쩔 수 없죠. 그게 필요하지. 내가 인생 살면서 한 분야에 대해서 먹고 살 만큼 현란이야. 필요하지. 근데 아이폰 너무 못 잡는다 뷰를. 야 너 너무 못 잡는다. 사실 더 이거보다 아름다운데 너무 못 잡는데. 실망스러운데. 밝게 잡히나? 사실 지금부터 되게 아름다움이 시작이 되는데. 더 늦어지면 제가 다음 또 그 오늘 인터뷰 라이브가 있어서 가서 뭐 가기 전에 밥도 좀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늦어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파킹랏도 그렇고 다음번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 이거보다 더 야경을 찍는 거면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해서 밝기를 어둡게 해서 자 야경 자 야경입니다. 엘레이의 야경 이렇게 보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 안 오거나 아니면 조금 답답하고 이럴 때 이거를 보면 되지 않을까. 뷰가 뻥 뚫려 있고, 그죠? 또 제가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를 만들면 되겠다. 새로운 프로젝트 괜찮으면 한번 도전해보고. 이제 back to reality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리고 이렇게 360도 파노라마. 자, 가시죠. 보정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좀 더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은데. 춥다. 제가 회사에 있는 거기는 낮에 43도, 45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추워. 약간 대륙성 낮에 같은 곳이. 아, 갑자기 스시가 땡기네. 스시. 스시 어디서 여기 앉아있어도 되게 좋긴 좋은데. 플래시 비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빛이 좀 있어서
5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막 이런 상상하거든요. 막 공룡들 뛰다니고 그 저기 우리가 보이는 저기 얘는 다 숲이겠죠. 숲 초원도 있을 것이고. 이쪽 넘어가면 이쪽 제가 지금 디렉션 하고 있는 쪽 코비 블라이언트가 살던 동네 쪽이거든요. 아마 다 보일 것 같아. 저기 올라가면 얼마 전에 헬기 사고로 죽은 그 농구 스타 코비 블라이언트 뉴스 보니까 그 친구의 뒷동산도 약간 이렇게 생겼던데 그래서 헬기장에서 헬기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 쇼핑몰에 있었는데 이게 속보가 뜨잖아요. 아이폰에 사람들이 다 순간 한 2초 3초 다 멈춰있더래. 아이폰 확인한 사람들은 다 그 스크린에 쇼핑몰에서 한 몇십 명 이렇게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100명 넘게.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폰을 뭐 한 절반 정도 쓰고 있다 친다면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탁! 다 멈추는 거야. 너무 쇼킹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 저기는 천문대 있고 지금 보이는 게 웨스턴길이랑 벌몬길일 거예요. 저기 이렇게 길가로 그 가로등 보이죠? 네. 가로등 보고 형광등이라고 그랬다 방금. 아 나 큰일 났다 진짜. 영어도 한국어도 둘 다 못해주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이걸 다 더 어둡게 나와요. 실제 비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제가 한창 춤출 때는 그 땀복이라 그러죠. 그걸 짰을 때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했었었죠. 그래서 1시에 연습 시작해서 10시까지 했으니까 10시 연습 끝날 때 어떻게 하냐면 비보이들끼리 모여서 막 푸시업하고 윗몸일으키기하고 이거를 몸이 진짜 완전히 힘 쭉 빠질 때까지 연습 다 마치고 샤워하기 직전에 그렇게 딱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멀쩡했어요. 맨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군대 해병대로 갔는데 저는 해병대 가서도 그런 뭐 이렇게 장애물 넘고 막 그런 조교 역할을 내가 했지. 워낙 내가 그쪽으로 체력이 좋았어서 네, 담 타고 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막 굴러다니고 막 뒤로 딱클립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껌이겠지. 그 체력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작업했을 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전신력도 그렇고 사실 제가 뭐 비디오도 만들어 놨지만 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디오도 만들어 놨지만 제가 브레이크댄스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정말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레슨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0번, 20번, 100번 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당황하지 않기. 계속 반복하기.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도 자신은 있어요. 정신력 체력.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왜 나이가 먹으면 계단식으로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계단식으로. 근데 요즘도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마감 때는 그렇게 하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제 주변에 정말 열심히 하는 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형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관리라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요리를 계속 한 거 올리거든요. 그 제가 그냥 요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 프롬 스크래치를 하진 않죠.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 요리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몸에 주는 선물인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전 잠이랑 아침밥이 비결이에요. 잠이랑 아침밥. 저는 잠은 평소 때는 한 7시간 이상 자거든요. 8시간. 그리고 아침밥. 아침밥을 꼭 먹어요, 저. 밥으로. 뭐 라면, 빵 이런 거 안 먹고. 무조건 아침밥.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스스로 그냥 얘기하기는 개인적인 체력이 거기서 나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빨리 슬시 이거 먹고 싶다. 자, 다시 이제 인간들의 세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운명의 세계. 집에서 코딩을 하면 디제이 세계, 디지털 세계, 건축의 세계. 나와서 좀만 이렇게 가도 정말 좋은데 좋은 게 많고 이렇게 이런 데서 같이 지낼 친구들 지낼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만약에 한국을 들어간다면 우리 순전히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 외로워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이제 회사 뭐 학교 친구 이런 거 말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중요하고
1시간 정도 남았네. 한 시간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주는 것 같아. 식욕이 막 도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집에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좀 걸어다니고 움직여야지. 나는 좀 뭐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재밌었나? 저희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경까지 보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항상 문제가 저기서 해질 때 내려오면은 몇 개 제가 잘 가는 푸드코트가 있는데 거기가 다 문을 닫아요. 거기 좀 애매하지. 친구가
회사를 근처에 다녀가지고 이제 제가 점심을 항상 같이 먹었죠 둘이서. 그 친구가 해서 회사에서 야, 너 점심 때마다 어디 가니 맨날 나타나지도 않고. 그 친구가 이제 아 내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서 언제 나가는데 나갈 때까지 같이 점심 메이트 해주게 됐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업에 미친듯이 매달리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이런 리얼리티를 보면 사실 뭐 기분이 좋진 않죠.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멘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잊기 위해서 더 작업에 집중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뭐라 뭐해?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사실 관련돼가지고 약물치료랑 세 번 정도 받았었거든요. 사실 인생 살면서 20대 후반 때 한 번, 그리고 하버드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LA 와서 한 번, 이렇게 세 번. 약이 되게 세요. 엄청 세요. 그 약을 먹어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기억의 고리를 끊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A, B, C 계속 이런 기억의 시퀀스가 있으면은 이 기억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어? 내가 전에 뭐 했지? 약간 건방증 들듯이 생각의 고리를 그렇게 막아버리고. 근데 그러면서 오는 거는 일단은 마음은 좀 편안해지죠. 진짜 저는 그때 우와 이게 지나가는 새 난 그 나무가 낙엽에 흔들리는 거를 보고도 되게 기뻤고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되게 내가 너무 이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몰아가서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괴물이 된 거지.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없는 분량이거든요. 제 스타팅 포인트에서. 그것도 그랬고, 일단 뭐 돈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 부작용. 여기 LA에 있는 한국 식당들이 밖에 다 문을 열었어요. 그 파라솔로 다 치고 이렇게 마치 바닷가에 그 야외 저것처럼 다 오픈을 해서 좋네요. 그 미용실로
저 여기 와서 먹어본 적 있었는데 옛날에 문 열었네. 아 진짜 도장에서 먹고 싶다. 해먹는 것도 귀찮고. 근데 은근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굉장히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 맛이 필요해. 그게 은근히 나쁘지 않아. 저는 한 턴 끝내고 다음 턴 넘어갈 때 항상 청소를 하죠. 그리고 머리 복잡하고 코딩 그 디버깅 잘 안 될 때는 설거지. 신호 지금 화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좌회전 안 됩니다 써놓고 그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아침에 저녁 8시니까 되죠.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맥센스한 것 같아요. 한국의 신호체계 보시는 분 중에서 LA에 계시는 분 있으면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혹시 뭐 LA에 여기 뭐 UCLA나 사이아크나 USC에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LA나 이런 데서 실무 디자인이라든지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 NJ 채널러이신 분들 같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고기 사줄게 고기. 혼자서 가기에는 아직까지 내공이 없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LA에 사시는 그 우리 NJ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으러 가죠. 이거를 광고를 먼저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립니다. LA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엔젤 채널 구독자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기 옆에 샤브샤브도 있네. 열었나 보네.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죠. 연락을 주세요. 해도 쇼핑 in H Mart. Is it closed? No, we're going to close at 9. Okay. Oh. 나는 발레 파킹이 제일 싫어. 돈을 뺏어가는 것 같아. 깡패 같아. 자 어쨌든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수시를 사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볶음밥을 사서 볶음밥. 아, 볶음밥은 해 먹어도 되는데. 코로나 이거 확산됐을 때 완전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실 사람도 차도 거의 안 다니고 다 문 닫았는데 그래도 좀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많이. 어떠셨나요? 우리 집에서 시작해서 그 그리피스 파크에 하이킹을 등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집까지 오는 루틴. 그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밖에 나가기 귀찮고 혹시 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가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자. 다음에 또 뭐 있으면 하고 아니면 뭐 말고. 네. 편하게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저는 이제 끄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봐주셔서.